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예방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한 예방 방법은 없다. 있어요. 없긴 왜 없어? 안녕하세요. 기능 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요,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이렇게 딸깍거리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잘 없고요, 흔히 50대 이상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굽혀졌다가 펼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탁 이렇게 튕기는 듯이 손가락이 뻣뻣한 경우가 있어요. 통증은 없는데 이렇게 튕기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딸깍거리지 않더라도 그냥 펴는 게 좀 뻣뻣하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뻣뻣한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딸깍거리는 증상을요, 우리가 마치 방아쇠처럼 딱 튕긴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 혹은 탄발지, 영어로는 이제 트리거 핑거라고도 하거든요. 이 증상이 어떤 상태냐면요, 손을 보시면요, 요렇게 힘줄이 있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 새끼손가락을 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당기면 내려가고, 당기면 내려가고, 당기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연결된 힘줄이 있는데,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굳은 거예요. 내려갈 때 이렇게 당기겠죠. 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펴질 때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굳은 상태가 심하니까 탁탁 튕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부어 있죠. 부어 있으니까 이게 넘어갈 때 딱 걸리는 거예요. 초반에는 통증이 없지만 이게 심해지면은 통증까지 발생됩니다. 통증까지 가면은 진행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치료는요, 손가락이 부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주사를 놓습니다. 엄청 아프겠죠? 통증까지 이어지면은 치료시 엄청 아파요. 이 염증 자체가 심해서가 아니라 이 손가락 자체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뭐 엉덩이 주사를 맞는 것보다 여기 맞게 되면 훨씬 아파요. 쉽게 바로 낫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왜? 도대체 얘가 왜 아파졌을까? 왜 염증이 생겼을까? 요 부분을 해결을 해야 재발을 안 하겠죠. 우선 아파진 원인을 보면 우리가 주먹을 쥘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쥐는 쪽으로는 힘을 많이 주지만 펼 때 우리가 쫙 이렇게 세게 펴는 경우는 잘 없죠. 평생 쥐는 쪽으로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망치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거지, 특히 부엌일 하시는 분들, 설거지할 때 접시를 자꾸 닦으면서 쥐는 쪽에 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정도가 심한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손가락을 굽히는 쪽 있죠, 요거를 과하게 사용하면서 굳어져요. 좀 뻣뻣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하거나 무리간 부분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쥐는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요, 주먹을 쥐는 이 힘줄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요거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뭐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힘줄이기 때문에 굳어지면은 더 뻑뻑하게 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은 한번 이렇게 굳게 되면은 가만히 둔다고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방아쇠 수지를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막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예방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한 예방 방법은 없다. 있어요. 없긴 왜 없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자꾸 쥐는 걸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펴면 됩니다. 일단은 이 내 손가락이 정말로 많이 굳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손입니다. 일단 이렇게 손을 붙이고요, 붙인 상태에서 벌립니다. 포인트는 손바닥은 붙어 있고요, 손가락만 벌려야 돼요. 여기서 손가락만 이렇게 딱 떼는 거예요. 지금 제 손가락 정도 각도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떼면 별로 안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요. 그만큼 앞쪽에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각도 평가를 해보신 후에 이 정도 각도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각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 내 손가락 힘줄이 많이 굳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펴면 됩니다. 제가 명칭을 손기지개라고 붙였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은 그대로 두고요, 손가락만 최대한 뒤로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최대한 뒤로 쭉, 우리 기지개 펴죠. 기지개 피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뒤로 손끝이 다 최대한 멀리 가야 됩니다. 손끝을 쫙 그래서 이쪽이 늘어난 느낌이 나야 됩니다. 핵심은 손목을 젖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은 그대로 두고 손가락만 쭉,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려줍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벌려주고 최대한 뒤로 쭉, 이게 다예요. 왜냐, 손가락이니까. 그래서 양손 같이 쭉쭉쭉 이런 식으로, 쥐는 거는 세게 힘 주시면 안 돼요. 펴는 것만 쭉쭉. 간단하죠? 그래서 얼마나 하느냐, 틈틈이 자주 하세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은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했습니다. 한 번 할 때 10회씩 3세트로 쭉,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편 거지 그냥 손 내린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쭉 틈틈이, 특히 만약에 손을 좀 쓰신다 하면은 전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요거는 당연히 예방 방법도 되고요. 당장 이게 확 풀리진 않지만 이걸 통해서 이완이 되면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냥 제가 딴 거 하지 말고, 왜냐면 주사만 계속하면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 기지개만 그냥 계속 수시로 해주세요 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방아쇠 수지 증상이 없더라도 요렇게 잘 안 되는 분들, 손가락이 뻣뻣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손 기지개를 쭉쭉 해주시면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제가 뭐 지금 이거 한번 했다 해서 내일 바로 좋아지는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리 방법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방아쇠 수지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는요, 아까 치료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그냥 아픈데 주사 놓는 거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